오늘은 비가 옵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 버거 트레이와 카 홀더 트레이를 갖다가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퍼 박스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기존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은 좀 활용을 못하게 됐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대신에 루퍼 박스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비가 32에서 33. 가로는 88, 길이는 2m25. 자, 오늘 글로벤이라는 루프 박스를 설치를 해봤어요. 루프 박스 설치를 끝냈고요. 이제 전체적인 면을 한번 쭉 봅니다. 노르딕 로드라고 돼 있고 글로반입니다. 자, 이제 설치가 끝났고 비늘까지 싹 벗기는 언박싱 상태.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도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루프 박스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루프백이라고 하는 루프 박스는 SUV 차량이든 세단이든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오늘 도올려 투싼에 루프 박스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박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침칸을 더 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캠핑이나 낚시 등으로 늘어난 짐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루프 박스를 설치를 합니다. SUV 차량에는 대부분 루프 랙이 장착이 되어 출고가 됩니다. 그러나 루프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바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루프 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루프 박스 설치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습니다. 일체형은 차량의 루프에 부착을 시켜서 하나의 몸처럼 되게 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분리형은 차량과 루프 박스가 떨어져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다. 오늘 루프 박스를 설치하는 도올려 투싼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할 수가 없고 분리형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루프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로바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에 닿지 않게 장착을 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선루프에 이동하는 모습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오늘 장착할 가로바는 툴레의 가로바입니다. 옆에 살짝 끌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루프 박스는 노르딕 로드 루프 박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 툴레의 가로바에 툴레의 루프 박스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의 높이가 높아지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루프 박스의 높이가 낮은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노르딕 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르딕 로드의 루프 박스는 높이가 28c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는 높이는 25cm 정도 됩니다. 가로가 88, 길이가 2m25cm 되는 노르딕 로드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은 400리터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루프 박스의 평균적인 용량은 48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오늘 설치하는 루프 박스의 용량은 아주 적은 용량의 루프 박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이가 낮기 때문에 큰 짐은 실제로 실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루프 박스는 차량의 형태나 운전자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 박스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해서 장착하고 있는 이 루프 바와 루프 박스는 제가 필요한 용량과 차량의 높이를 감안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루프랙 위에 조립을 하였던 가로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루프바는 툴레 제품으로 하였고 이 위에 루프박스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루프박스는 노르딕
로더 제품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가로바 올리고 가로바 위에 위에 이제 박스까지 올렸어요. 박스를 지금 조립만 하면 끝나는데 아직 완전하게 장착을 하지는 않고 올려만 놓은 상태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닿는지 뒤에 트렁크가 닿는지 체크를 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나서 조립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가로바 위에 루프 박스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조립은 하지 않고 현재 파노라마 선루프가 루프 박스에 닿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바에 닿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조립을 할 생각입니다. 예, 현재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열고 닫으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닿지 않네요. 이제 가로바와 루프 박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조립을 끝내고 오늘 가로바와 루프 박스 설치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다가 가로바는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장착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박스만 밑에 가로바하고 연결하는 걸 잘 해야 되겠네요. 저거 안 했습니다. 이열을 밟고 올라가서 저 열쇠를 열고 그 다음 올립니다. 올리면은 저렇게 힘을 받아 힘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 있어 저걸로. 또 끝나고 나면은 열쇠를 잠궈야 되고 굳이 사다리가 필요 없이 여기 2열에 저 틈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스 안에 지금 보시면은 이 조립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루프 박스가 가로바와 일체가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량 위에 루프 박스를 설치를 해서 이동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잘 부착이 되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프 박스 내에 짐을 실었을 때 짐이 튕겨 나온다든지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내부에 있는 벨트를 장착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프 박스를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정말 차량에 엄청난 위험이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루프 박스를 장착을 했다가 나중에 불필요할 때 이것을 탈창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박스를 열고 닫을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열고 닫고 열쇠로 잠금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루프 박스 내에 들어가 있는 짐이 떨어지거나 루프 박스의 뚜껑이 날아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루프 박스 설치를 완료하고 비닐을 벗깁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고 비닐까지 싹 벗기는 언박싱 상태 끝났습니다. 32에서 33 위로 올라간 게 자 루프 박스 설치를 끝냈고요. 이제 전체적인 면을 한번 쭉 봅니다. 노르딕 로드라고 되어 있고 글로반입니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이게 이렇게 장착을 끝냈습니다. 가로는 88, 길이는 2m25. 글로벤이라는 루프 박스를 설치를 해봤어요. 여기 가로바는 툴레 거고 위에 루프 박스는 노르딕 로드 겁니다. 노르딕 로드의 저 사이즈는 길이가 225, 가로가 88 정도 됩니다. 깔끔하게 안착이 됐는데
여기 제가 이제 선루프가 있는데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아, 걸리지 않게 그렇게 잘 장착을 했습니다.